먼저 커피랑 함께 먹을 마들렌을 요 미키틀에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. 다들로 붙었다. 처참하다. 이것도 안에 지금 뭔가 물렁물렁한 느낌이야. 이거 봐. 이게 뭐지? 내가 너무 100%만 채웠나? 아니면 베이킹 파우더가 너무 많이 그럴 들어갔나? 수도 있어. 징그러워. 이게 제일 잘 됐네. 그니까. 카페의 에스프레소 투샷에 맞춰 캡슐 두 개를 추출한 다음 얼음.
맛있어. 근데 되게 부드러운 맛. 얘는 딱 정신 번쩍 드는 맛. 진짜 맛있어. 진짜 진하다. 그냥 완전히 카페 커피 맛. 그렇지. 탄 맛, 고소. 그리고 신맛이 없어서 좋고. 맞아. 맞지. 촉촉한 단면. 이런 데 먹어보면 바삭하다. 이런 귀 이런 쪽. 와 진짜 맛있다. 되게 쫀득하고. 한 잔 더 먹고 싶다. 한 잔 더 먹어. 식물이? 식물 시켰었다. 다 꺼내고. 굵은 씨앗 화병이에요. 이게 아보카도 씨앗 같은 거 올려놓으면 이렇게 발화를 도와주는 화병입니다. 이렇게. 궁극적이야. 그치? 잘 어울릴 것 같아, 스킨캡 소스랑. 포장용 막근. 레이스. 이렇게 하려고 샀어요. 와 색깔 마음에 들어. 그니까. 그치. 재밌겠다. 집 안 잡혔어? 어, 뜨거워. 있어서 잠깐 갔다 올 거예요. 한 김에 이것저것 하고 옵시다. 안녕. 수업자 명의로 뭐 사람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. 11시에. 채무사가 두 분인 거지? 아니면 두명 말을 했어. 안녕하세요. 5월에서 10월 정도에 이제 수익이 확인이 되니까 강제로 가입하겠다 라는 안내문을 아~ 받을 때 가입하시면 돼서 시도 막 들어가면서 오랜만에 공부한 느낌. 어 맞아, 오늘 수업 들은 느낌 나네. 영풍문고
끝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서. 좋긴 하겠다. 사람 그리는 거. 난 너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? 아, 이게 더 좋은 것 같아. 이쁘게 예쁘다. 아, 진짜 예쁘다. 파랑색 매트. 나 하고 싶은데. 노랑색 옷이 많으니까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. 해볼로. 가는 길에 또 발견. 이게 귀여운데. 너무 귀엽네. 이것도 또 결제. 적립금. 오늘은 딸레아 뗄레면을 써볼 거예요. 약간 사골 육수 맞나? 맞아. 입술 지금 얼얼해. 며칠 전에 서점 갔을 때 사려고 했던 드로잉 책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해버렸어요. 이렇게 두 권 구매했어요. 이거는 아이패드로 그리는 드로잉이고 이거는 색연필 드로잉이에요. 제가 사용하는 게 프로크리에이트 앱이라서 이 책을 골랐어요. 이게 그림체도 귀엽고 설명도 진짜 자세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게 굿즈를 어떻게 제작하는지까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하나하나 진짜 클래스 듣는다는 느낌으로 매일 한 파트씩 이렇게 따라서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
그리고 핸드폰 케이스 막 이런 거 다 있어. 좋다. 좋다. 그리고 이거는 색연필 드로잉 책입니다. 색연필이랑 오일 파스텔로 다 그렸대요. 제가 딱 원하던 그림체였어요. 이것도 진짜 설명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. 얇고 길어.